이 볼까요? 예, 그 화면 공유할게요. 네. 네, 저희도 저번에 그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이제 안에 루트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까 혹은 뭐 이제 샵의 위치라던가 이런 거 배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게 어떤 모듈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모듈러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어떤 조금 여러 가지 장소에 적용을 할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 이제 기준을 조금 세워서 이 모듈러들을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현장이 여러 개니까 그각 현장들의 부지의 형태, 뭐 삼각형,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형태 이런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부지의 넓이 그리고 이 종횡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그런 현장 부지에서 이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어찌 보면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도서관이라든가 대형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레스토랑 같은 거를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런 거를 조금 한정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이걸 이제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현장 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인구비는 어떻게 되고 뭐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회의를 하면서 나온 그림인데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넓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이제 1000제곱미터 이하랑 3000제곱미터 이상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를 나눴는데요. 부지를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삼각형 형태의 이제 소규모 공원이 대부분 1000제곱미터 이하의 넓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소규모 중에서는 세모 형태의 부지로 한정이 될것 같고, 이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부지 같은 경우는 중형, 대형까지도 존재를 하는데, 직사각형 부지는 이제 대부분 대형에 포함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 프로젝트를 할때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도 카페, 도서관, 레스토랑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일단은 잡았어요. 근데 또 이제 사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 사이즈인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카페나 아니면 미니 도서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제공하는 걸로 하고 중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페는 무조건 포함하고 도서관이랑 푸드 둘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제 조합을 이루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서비스를 전부 융합을 해가지고 복잡한 형태를 이제 띄면은 좀더 다양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에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넓이를 계산을 했고요. 뭐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삼각형 부지 같은 경우 지금 3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도 있어서 이제 이 부분 안에 실제로 어떻게 샵이나 아니면 루트를 어떻게 구상을 할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 그림으로 보시듯이 직사각형 형태의 큰 부지나 삼각형 형태의 작은 부지 같은 것도 볼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트라이앵글 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지 자체도 작은데 특히 공원 같은 경우 이제 공원 안에 놀이기구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어떤 모듈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조금 힘든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이제 카페 미니 도서관을 운영을 하되 그 셀링 포인트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어떤 그 공원의 중심부에다가 위치를 하고 이제 바닥에는 페이브먼트나 아니면은 간단한 표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고객들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한 6피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들을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 형태 부지들 같은 경우 이제 공통적으로 입구랑 출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가 서로 합쳐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임의로 어떻게 루트를 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형 부지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사각형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루트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입구가 한 개 정도더라고요. 이제 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입구가 여러 개인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정문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입구랑 출구를 같은 곳을 공유를 하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경로가 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방향으로 고객들이 진행을 할수 있는 방식을 디자인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카페를 운영할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또 카페만이 아니라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나 아니면 도서관을 운영할 때도 이렇게 원웨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형 사이즈의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파빌리온 형태를 띄어서 약간 복잡성과 독창성을 띌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약간 나선형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밖에 파란색 도로는 사이클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대형 공간에 어떤 입체적인 구상을 줘서 이제 보행자와 이 사이클 이용자의 거리는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공간을 활용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또그 외에도 이제 대형 공간에서 이제 풍차 구조를 이용을 해서 위계 질서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루트 구성을 할 때. 왜냐하면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미 사람이 몰리는 곳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이 1층 디자인 위에다가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다닐 수 있도록 입체적인 디자인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고객들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일부 발생을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통로의 넓이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밀집도를 조금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진행 방식은 이제 NNA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인구 밀집도를 보이나 이거를 이제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분석이 나온다면 이쪽에 있는 이제 좌석수를 조금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좌석수로 조절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을 통로로 만들어서 좀더 사람들이 공간을 확보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어제 했던 것 중에 그 슬랙에 제가 질문으로 올렸던 거와 조금 연관되는 내용인데 저희 이제 현장 조사 데이터랑 실제 비트윈리스 애널리시스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맵에다가 시각 데이터로 표현을 해주면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웨이트를 넣을까에 대한 어떤
그 컨셉적인 지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작업을 조금 진행해 보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 부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 처음에 그 삼각형 네모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은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현장 면적 이게 지금 형태를 지금 이렇게 그냥 앱스트랙트화 시킨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네, 지금 사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뭐 당연히 거기 놀이 시설 있고 뭐 있긴 한데 우선 그거를 고려하지 말고 여기에 그 아까는 그 마지막 페이지나 뭐그전 페이지 보면은 우선 뭐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네. 필트레이션 이런 거 스터디 해놨잖아요. 네네. 이거. 근데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우선 그냥 평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네트워크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해서 나가게 한다거나 뭔가 이제 그리고 여기에 뭔가 건물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좋겠어요. 도로 환경을 보면 이제 그 여기에서 이게 그 이면 도로만 접하고 있다 이런 타입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진입해서 여기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던가 이거를 먼저 좀 3D멘션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우선 네트워크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세요.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보고 다양한 타입이 있겠죠. 뭐 이런 타입도 있고 뭐 같은 삼각형이더라도 뭐 다른 타입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뭐 여기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팀 내에서 스트래티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타입의 그런 공원 부지가 많아. 근데 이게 사실 포켓공원이 거의 다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맨하탄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약간 데드 스페이스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어쨌든 도로가 이렇게 생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데드 스페이스는 항상 생기거든요. 사실 여기에 공원을 많이 지어요. 도시 계획적으로. 포켓공원 같이 작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타입에는 네트워크가 내부에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한번 디자인을 해보세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3D로 하는 거 전에 우선 그냥 조금 평면적으로 생각하고 정사각형인 타입일 때는 또 어떤 네트워크가 이 내부에 발생할 수 있을까? 어디로 진입하면 되고 당연히 그 시티 룰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면서 최대한 그냥 손으로 우선 한번 네트워크를 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크니까 또 이제 네트워크가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아까 뭐 보여준 것처럼 뭐 이분하게 할 수도 있고 차라리 이분하지 않고 아예 굉장히 이건 어차피 되게 프리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분하게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리스트레이션을 줘서 그냥 뭐 되게 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도록만 하겠다라던가 이게 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정리해보고 먼저 이게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들어가는 건물은 사실 이런 쉐입이 됐던 사실 뭐 사각형이 됐던 그거는 그 다음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어프로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이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빈 땅에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쉽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 아예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그냥 한번 이샘플을 카탈로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그램플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퀄리티를 하기 어려워요. 이게 하나부터. 그러면은 이게 그럼 새로운 그 저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끝나고 가는 건가요? 그냥 이 빅팀 위에서 좀 보여주려고요. 지금. 아, 저는 이렇게 잘라서 갔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은 비팅 클릭 다 끝나고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그 예제를 보여주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 다른, 거기 이그잼플 중에서, 2주 동안 한또 워크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탈로그 굉장히 심플해요. 거기도 보면. 왜냐면 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약간 빈 땅에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빈 공터에 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탈로그가 좀더 우선 네트워크를 좀 베이스로 적극적으로 좀 본인들의 드로잉을 해야 될것 같다. 지금 그렇게 이해는 되고 어쨌든 뭐
현재 환경에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형상별로 이렇게 나눈 건 좋은 시작이에요. 잘 시작했고 우선 평면적으로 네트워크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3D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이 팀은 오늘 빨리 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중간에 한국 저녁 시간 늦을 때 한번 올려보세요. 보면은 또 한번 선생님들이 보고 피드백을 줄게요. 피드백을 빨리 주고 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또 약간 캐치업 할 수 있으면 하고 조금 속도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어제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 잘 오고 있었는데 약간 스톱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알아요. 왜냐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타이트하게 한번 조금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디자인 하세요.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거 몇 가지 아이디어 대충 핸드 드로잉 해서 또 사진 찍어서 올려줄게요. 이 팀 위에서. 그렇게 알면 되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 해주실 거 있나요? 저는 좀 이거는 그 선생님들한테도 궁금한데 이제 뒤쪽에 이런 모듈 맞는 것들 배치해서 동선 같은 거 막 계획을 했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도 그 안에서도 NNA 툴을 해볼 수 있는지. 네, 그렇죠. 어쩔 수 있죠. 혹시 B팀 네.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로 갈 수 있어요? 그 B팀 그렇게 해서 그 대지에 뭐 진입 부분도 네. 노드로 해서 B팀 마지막 페이지 가볼래요? 마지막 페이지? 거기 직접 진입하고 네, 나오는 그 정도까지 범위로 해서 네, 이 다음? 다음 뭐 있었는데? 아, 예, 네, 여기 한번 스탑 해보세요. 여기 스탑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팀이 뭔가 3D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또 뭐 디자인까지 나왔어요.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서큘레이션 여기가 이제 입구고 여기가 출구잖아요. 출구면은 잠시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른 팀원 중에서 다른 분이 케어해 줄 수 있어요? 네네네네네. 다른 파일 가지고 있죠. 네. 네네. 혹시 승환 선생님 그때 저희가 막 빌딩 서큘레이션 이렇게 한 거 보여드린 거 생각나실 때 근데 이그젠트는 건물로 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 사실 이건 스케일에 상관없어요. 건물 스케일도 가능하고 진짜 승환 선생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저는 이게 내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대지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길도 같이 네. 봐서 전체적으로 네. 네, 가능하죠. 왜냐면은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출구고 여기가 입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되게 리스트릭션을 심하게 줬죠. 한쪽만 이제 출구로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인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고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다 오리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박스의 가운데 포인트들이 아니 뭐 여기는 사이클이니까 사이클 나름의 뭔가 또 오리진 포인트를 내가 형성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남 선생님 보여주신 그걸로 웨이값도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웨이를 어떠한 로직으로 10을 줬어. 여기를 뭐 20을 줬어. 여기는 뭐 30. 뭐 아까 프로그램 각각 다른 박스들로 네, 모듈 진행했으니까 네, 네. 그것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40을 주고 여기는 그냥 1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리고 네트워크를 그려야겠죠? 네트워크를 그리면은 뭐 이 파란색 라인도 네트워크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본인 그 팀 내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여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데스티네이션으로 두 개를 두 군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을 두 개로 잡고 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이거 3D 이게 너무 이렇게 박스 쉐입에 이렇게 갇히지 마시고 우선 평면적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땅 쉐입이 특이하니까 삼각형은 삼각형에 맞는 네트워크를 디자인 해보고 그 6P 룰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정사각 스퀘어는 스퀘어에 맞게 뭐 직사각형 직사각형에 맞게 네트워크 타입을 여러 개를 한번 디자인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뭐 박스를 뭐 레이어를 쌓던 뭐 어떻게 하던 그거는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디자인이라는 게 그 NNE 툴바로 주변 대지 맥락을 먼저 웨이트 값을 줘서 파악한 뒤에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직접 입구랑 출구 만들어서 거기 내부 동선 어떻게 만들지를 드로잉하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지금 여기 사이트 앞에 도로 환경이 어떤지는 정보가 있잖아요. 기본 정보는 있잖아요. 비트윈 예를 들어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가서 카운터 해온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2년도로고 그러면은 그냥 얘 비트윈리스 값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했더니 여기 비트윈리스 값이 여기보다 더 높아, 여기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판단을 해서 여기로 진입을 주고 내가 뭔가 어떤 이유로 컨트롤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이 진입해서 뭐 복잡한 곳을 나가게 하고 싶어. 뭐 이 정도 룰을 셋할 수 있겠죠. 그 비트윈리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근데 이 팀은 공터에다가 뭘 하는 거니까 비트윈리스 어널리시스 이 정도 내가 그 입구와 출구를 지정하는 정도로 비트윈리스 결과물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이 내부 동선을 한번 이렇게 본인이 출구 뭐 입구 지정해가지고 여기 내부에 뭐 오리진도 포인트를 막 발생해가지고 해보고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모듈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 앞에 팀이랑 똑같아요. 뭐 나중에 비트윈리스가 뭐 이로 여기가 뭐 더 낮고 여기가 높고 땅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런 비슷한 환경에는 얘를 이 모형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랑 비트윈리스가 비슷한 어떤 건축 환경을 찾게 되고 공터면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델. 지금은 너무 이게 당연히 그 팀에서 한 분은 이 전체 도시 맥락에 대한 그 NNA 리서치 한 거 정리하세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출발해서 다양한 데스티네이션에서 가는 NNA 툴로 뭐 비트윈니스,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 안에 네 개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하고 위치 어널리시스도 다 하고 그 팀에서 벌써 다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한 명이 책임지고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베이스로 이 주변 환경을 판단해서 내부 동선을 디자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를 주세요. 저는 뭐 우선 그 네트워크 그 디자인 하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동선을 디자인하는 거죠. 도시에서 있던 동선 차량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맨하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런던 같은 경우도 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원웨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원웨이가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 되게 트래픽이 심한 도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원웨이로 빼고 그냥 좌회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단로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6빌 룰을 어떻게 이제 여기다 인베드 시킬 거냐, 어떻게 이제 디스턴스를 마련하고 서큘레이션을 잘 돌려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하겠냐, 이거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룰이 셋업이 돼 있으면은 뭐 어디든 그 팀 A든 팀 B든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팀 A 컨텍스트 안에서 팀 B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거 이렇게 리졸브 하려고 한번 해봤다라는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